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워봅서 관광중어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my, A는 어떻게 파나요? 라는 가격 패턴을 활용한 사과는 어떻게 사나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빙고.my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취장소.뭐죠? 어디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길묻기 패턴을 활용한 롯데마트는 어떻게 가나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去乐天马特怎么走?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怎么怎么 동사, 왜 이렇게 뭐뭐 합니까? 패턴을 활용한 오늘은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今天怎么这么堵车?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怎么老不 동사, 왜 자꾸 뭐뭐 하지 않나요? 패턴을 활용한 왜 자꾸 말을 듣지 않나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你怎么老不听话? 자, 그럼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 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14강 뭐뭇은 어때요? 라는 상태를 물어보는 의문 표현을 사용한 상용실무야 표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색깔은 어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는 어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선 어때요? 라는 의문대명사 怎么样?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怎么样?은요, 첫 번째, 상태나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대명사로 쓰이는데요. 두 번째, 같은 표현으로 전야 또는 如何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있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A는 어때요? 라는 패턴은요. A.怎么样?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A라는 자리에요. 이 색깔이란 표현을 이러한 종류의 색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这种颜色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이 색깔은 어때요? 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这种颜色怎么样?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색상은 어떠신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뭐뭐는 어떠신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어때요? 怎么样? 두 번째, 다른 뭐라는 말은요. 다르다, 뭐뭐한 뭐, 이러한 구조로 别的명사 패턴을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른 뭐뭐는 어떠신가요? 라는 말은요. 다르다, 뭐뭐한 뭐, 어때요?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别的명사怎么样?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사 자리에요. 색깔, 색상을 의미하는 颜色라는 단어만 살짝 얹어주면 다른 색상은 어떠신가요? 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别的颜色怎么样?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맛은 어떠셨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의 맛은 어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우선 어때요? 라는 의문대명사 怎么样?의 기본 패턴 A.怎么样?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A라는 자리에요. 뭐뭐의 맛, 즉 什么什么的味道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뭐의 맛은 어때요? 라는 말은요. 뭐뭐의 맛 어때요?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什么什么的味道怎么样?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말은요. 밥, 요리의 결합, 饭菜라는 단어만 딱 넣어주면 음식 맛은 어떠셨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饭菜的味道怎么样?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볼 때 이 제품은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볼 때 A는 어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당신이 볼 때라는 말을 당신이 보다 라는 거죠. 니칸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A는 어때요? 앞에서 정리했었죠?
A.요. 그래서 당신이 볼 때 A는 어때요? 라는 상대방의 의향을 물을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니칸 A.요. 그래서 당신이 볼 때 이 제품은 어떻습니까? 라는 말은요. A라는 자리에 이 제품이란 표현, 저거 产品이란 단어만 딱 넣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니칸 저거 产品怎么样?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주 날씨는 어떤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A는 어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살펴보면 오늘, 찐티엔, 여기서 잠깐. 자, 오늘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오늘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을 함께 떠올리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주어티엔, 찐티엔, 밍티엔, 주어티엔, 찐티엔, 밍티엔 이렇게 함께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A는 어때요? 라는 패턴 A.怎么样? 그래서 오늘 A는 어때요? 라는 표현은요. 찐티엔 A.怎么样? 이란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날씨는 어떤가요? 라는 말은요. A라는 자리에 제주 날씨, 즉 제주의 하늘의 기운 이러한 표현 지조우더天气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찐티엔 지조우더天气怎么样?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거 어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저녁에 뭐뭐 하는 거 어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오늘 저녁, 즉 오늘 저녁 결합인 찐티엔 완상 기억해 두시고요. 자, 뭐뭐 하는 거 어때요? 라는 말은요. 동사 怎么样? 이러한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밥 먹는 거 어때요? 라는 말은요. 吃饭怎么样? 이렇게 말하겠고요. 커피 마시는 건 어때요? 라는 말을 喝咖啡怎么样?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뭐 하는 거 어때요? 라는 말은요. 今天晚上동사怎么样? 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만나다, 즉 보다, 얼굴을 이러한 두 글자 동사 见面만 딱 집어넣어서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거 어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今天晚上见面怎么样?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비가 오면 어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만약 뭐뭐 하면 어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만약, 만일, 가령이라는 접속사 要是 또는 如果 이 두 개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이므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뭐 하는 거 어때요? 라는 말 앞에 정리했었죠? 동사 怎么样? 정리해두시면 만약 뭐뭐 하면 어때요?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要是 동사 怎么样? 이란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비가 오다, 즉 내리다, 비가 이러한 거죠. 샤유 이러한 표현만 딱 넣어서 만약 비가 오면 어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要是 샤유 怎么样?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생각에 어떠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생각에, 내 생각에, 그 사람 생각에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라 생각하다, 여기다 두 글자 동사 觉得, 觉得 꼭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당신 생각에, 즉 상대방의 의견이나 견해를 물어볼 때는 您 觉得 주르륵, 您 觉得 주르륵 이것을 응용해서요. 제 생각에는 이라는 제 의향을 말할 때는요. 我觉得 주르륵 이렇게 주관적 의견이나 견해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이 패턴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에 어떠세요? 라는 말은요. 당신 뭐뭐라 생각하다 어때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您 觉得 怎么样?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즘 A는 어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즘, 최근, 근래라는 말은요. 첫 번째, 우리말로 한자 최근 그대로 쓰시면서 최근이라는 표현과 두 번째, 우리말로 한자 근래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시면서 近来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A는 어때요? 많이 했었죠? A怎么样?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요즘 A는 어때요? 라는 표현은요. 近来 A怎么样?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자리에 장사라는 의미 生意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라는 말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近来 生意怎么样? 자,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 맛보니까 어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해 보니 어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어때요? 怎么样? 두 번째 뭐뭐해 보니까 뭐뭐해 보니 동사 뒤에 저, 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잠깐 자, 많은 분들이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저의 역할을 단지 뭐뭐하고 있다, 뭐뭐한 채 있다라는 지속의 뜻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저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요. 뭐뭐해 보니, 뭐뭐해 보니까 이러한 뜻으로 쓸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어보니, 신어보니란 말을요. 추안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해 보니 어때요? 라는 표현은요. 동사저 怎么样?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음식 맛보니까 어때요? 라는 말은요. 이 음식 당신 먹다 해보니 어때요?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这个菜你吃的怎么样? 자, 11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것이 어때요? 라는 표현인데요. 앞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당신 생각에는 A 어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니 첫 번째 뭐뭐라 생각하다 여기다 두 글자 동사 觉得 그래서 당신 생각에 라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견해를 물어볼 때 你觉得주룩 그리고 여기다가 A는 어때요? A怎么样?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요 당신 생각에는 A 어때라는 표현은요 你觉得A怎么样? 이런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당신 생각에는 이것이 어때요? 라는 말은요. 당신 뭐뭐라 생각하다 이것 어때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你觉得这个怎么样?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어떠한 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여름방학, 여름휴가라는 말은요. 더운, 더위, 방학, 휴가라는 단어구죠. 수자.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겨울방학, 겨울휴가란 말 역시 추운, 방학, 휴가라는 구조 한자.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다, 지내다라는 동사 꾸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요. 어떻게 보냈나요? 라는 말은요. 지내다. 뭐뭐한 정도가 어때요? 즉, 지낸 정도가 어때요? 이러한 구조, 过得怎么样? 여기서 잠깐, 자, 동사 뒤에 더가 오게 되면요. 뒤에 정도 표현이 와서 어떠어떠한 동작의 정도가 뭐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 긍정의 표현을 하고 싶다면 동사 더 헌 형용사, 만약 부정의 표현을 하고 싶다면 동사 더 뿌 형용사, 만약 의문의 표현을 하고 싶다면 동사 더 怎么样?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말을 잘합니까? 라는 말은요. 말하는 정도가 어때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说的怎么样?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말을 잘합니다 라는 긍정의 표현은요. 말하는 정도가 아주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说的很好 이렇게 말하고요.
말을 잘 못합니다. 즉, 부정의 표현은요, 말하는 정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说得不好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때 시점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는 표현은요, 어떠어떠한 때 시점 보낸 정도가 어땠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시점 표시 过得怎么样 시점 표시 过得怎么样 이라는 멋진 표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점 자리에 여름방학, 여름휴가, 즉 더운 더위, 방학, 휴가라는 구조 수자라는 표현만 딱 집어넣으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는 멋진 표현 이렇게 말하겠죠. 수자 过得怎么样. 자, 이렇게 패턴에다요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오늘은 뭐뭐은 어때요? 라는 상태와 의견을 물어보는 의문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점마양, A는 어때요? 패턴을 활용한 이 색깔은 어때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这种颜色怎么样?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别的명사怎么样? 다른 뭐는 어때요? 패턴을 활용한 다른 색상은 어떠신가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别的颜色怎么样?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今天晚上同사怎么样? 오늘 저녁에 뭐뭐 하는 게 어때요? 패턴을 활용한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건 어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今天晚上见面怎么样?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你觉得A怎么样? 당신 생각에는 A 어때요? 패턴을 활용한 당신 생각에는 이것이 어때요? 라는 말은요. 어떻게? 그렇죠. 你觉得这个怎么样?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